저기 포도밭으로 나가는 길. 저 지금 호텔 만드는 거예요? 예. 여기 그 별장처럼 방도 있고 개인 이렇게 돼 있는 데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앞에는 이제 호텔 같은 개념이고. 여기가 이제 와인, 여기는 보관하는데, 이런 데도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저기서 이제 시음하고, 와인 항아리 저 밑에 있고. 여기서 일단 식사 시켜놓고 나가보시죠, 뭐. 레스토랑 이쁘죠? 잠깐만 줘봐. 이게 이제 알라베르디라는 수도원입니다. 이거는 요셉 알라베르디라는 사람이 6세기에 최초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성곽이랑 이런 데 싹 다 지금 복원하고 있어요. 여기 저 석류 막 이런 거 있어요. 여기 저 지금 보세요. 열린 거 복숭아. 중하네. 와, 어마어마하게 크네. 야. 그래서 이게 그 조지아에서 세 번째로 큰 교회입니다. 이게요? 예, 이제 카케티 이쪽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고요. 네. 여기는 이 교회 복원에 네. 이 바다곤이라는 와인 회사에서 네. 돈을 대줬어요. 그래서 이게 포도 박물관입니다. 네. 여기에 포도를 보시면 그 조지아에서 나오는 103종 네. 다 서로 다른 포도들을 여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보시면 잎사귀나 이런 거 엄청 포도가 그런 거 네. 그리고 잎사귀들도 조금씩 틀려요. 생긴 게 틀리네. 포도도 틀리지만 예. 그렇구나. 예. 사람이 예의 들으니까 이해가 나. 요즘 포도도 그렇죠? 네. 잎사귀도 다 틀리죠? 쟤랑 저것도 틀려 다 틀리네. 네. 알도 틀리고 네. 예. 색깔도 틀려요. 그리고 나무 색깔도 틀려 네. 같은 건데도. 그래서 여기 딱 보시면 써 있어요. 아 104종 104종에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빨리 익는 것부터 늦게 여무는 것까지. 왜냐면 얘네들은 아직 그 알갱이가 익지도 않은 것처럼 있잖아요. 그게 종류별로 다 있는 거예요. 104종이. 근데 포도가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도 다 틀린 거예요. 그런데요. 그래서 저 안에 1000년 넘은 와이너리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1006년? 지금 한 1010년? 예. 1010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제 17세기에 네. 그 페르시아의 아파스 왕조가 쳐들어와가지고 못 들어가는데? 예, 못 들어가요. 여기서 뺏기 못 봐요. 이거를 다 때려 부셔버렸어요. 네. 그 와이너리랑 네. 그래가지고 지금 저 목욕탕을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이슬람 저 이슬람 양식의 목욕탕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여기가 와이너리였어요. 오른쪽이.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저 보시면 담장에 그 우리 아까 곰보리라고 그 명이나물 나온다는데 산 위에 섰다가 내려왔잖아요. 예. 거기서부터 45km 이 황토관을 묻어가지고 여기로 물을 뿜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물로 이 와이너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 안에 수산님들 와이너리가 있는 거예요. 천년나무. 이게 지금 사과나무 이런 거예요. 다. 예.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요렇게 지금 와이너리 터가 요 위에 보시면 저게 다 항아리 터들이에요. 저장고. 예. 끌래. 예. 그래서 조리아에서 서류상 가장 오래된 와이너리입니다. 교육을 받고 예. 여기서 이제 실수를 보냈다. 이제 이래 되는 거죠. 예? 순서상. 예, 그래서 여기 역사천 정리됐다.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프레스코아가 있는데 다 훼손된 거죠. 성 조지, 저 위에 예수님.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용어는 가비트라 그러는데 이 가비트는 교회에 들어가기 전 입구거든요. 이건 이제 아르메니아의 교회가 주로 이런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무덤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프레스코가 보세요. 다 허물어져서. 사진 못 찍는다. 왜냐면 이게 자 프레스코가 다 허물어진 거예요.